사실 좀 걱정되기는 하죠.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세금이나 이런 쪽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난지원금 아직 저는 받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전주도 다 이왕 주려면 다 전주 시내도 다 줬으면 좋겠어요. 세금은 좀 덜 올리고. 지역 차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나 그런 데는 다 주는데 전주는 안 해주고 전라북도 도에서도 신경을 안 쓰시는가. 진짜 저희들은 시민으로서 진짜 불쾌감이 많습니다. 좀 앞으로 좀 그걸 도에서나 시에서나 좀 생각 다시 하셔갖고 한번 그런 것 좀 주셨으면 저희들 힘이 나겠어요. 상공인들과 이번에 월급이 조금 많이 줄어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슈 K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결정하고 국회도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지자체들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완주가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씩 이미 지급을 했고 무주군에서는 오늘까지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현재 지급 중입니다. 지자체별 2차 재난지원금 과연 그 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또 재정 자립도 걱정 없이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지자체별로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말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먼저 서 이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미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 이제 지급을 하면서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을 시켰고 소상공인의 수입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보고가 됐고요. 예. 사실 경기도 자료만 봐도 신용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9.1% 상승 이런 것들이 이미 보고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사실 통계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사실 시장에 나가서 물어만 봐도 이 효과는 사실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문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예. 좀 전에 서 교수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소비 생활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소비 생활 중에서 유흥적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자원 그 가뭄에 비 오듯이 예. 단비가 오듯이 아주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그 관련된 제조업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족해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앞서 이제 VCR에서도 봤지만 참 이 지역화폐 논쟁이 뜨겁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기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 지역화폐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죠. 우리 서 이사님. 네, 지금 논쟁을 이제 촉발한 시작이 조세연 보고서였는데요. 예. 사실 조세연 보고서는 저는 이렇게 약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전인 2018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예. 예, 지역화폐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보고서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약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역화폐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 2018년까지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같은 연구자로서 좀 부끄럽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는 그런 이제 통계 수치상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일종의 로컬의 재발견,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떠십니까? 조세연의 연구 결과는 물론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 또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그 본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그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조세연 연구원의 연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바는 상식적이지 않다. 예.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어떤 그 경제 이론도 상식적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소수 의견도 상식적이어야 돼요. 예. 근데 상식적이지 않다. 그건 왜 그러냐면 조세연구원은 기재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국가 정제의 매크로 거시경제만을 중점으로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첫째 또 하나는 그 이거는 우리 시계열 자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예. 그 효과를 판단하기, 그래서 측정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데이터가 한정이 돼 있다 생각하고 예. 또 하나는 그 연구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아직 드러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를 쓰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효과도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효과는 적을 수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 조사 방법이라든지 또 이 요약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금 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텐데 이제 지역화폐를 보니까 지금 그 뭐 완주군 또 뭐 무주군 이렇게 따로따로 좀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전라북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박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네. 아까도 그 VCR에 나온 것처럼 지금 지역 그 재난 기부금 재난 지원금을 준 그 예. 지자체는 전부 다 재정이 좋은 데입니다. 대부분 다. 아, 네? 예. 아까 말씀드린 완주, 남원, 뭐 무주도 조금 완주 예. 좋지는 않지만 좀 좋은 편이고 다른 그 군 단위 지역은요. 대부분이 자기의 그 군 세수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줘요. 아. 근데 그것마저도 대부분 전주 와서 살기 때문에 대도시 와서 살기 때문에 그 군에 있는 경제력이 전부 도시로 유출되는 예. 그런 경향을 아주 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한 80% 내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역화폐도 지역화폐가 물론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제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역화폐를 아까 말씀 광역으로 확장시켰을 경우에 예. 아까 도농 간의 격차 문제랑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화폐가 유지되는 게 더 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우리 서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화폐는 예. 어쨌든 이제 지자체가 자기들의 예산을 절약해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광역 단위, 그러니까 전라북도 단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광역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시군구에서 발행을 하는 지역화폐는 사실상 광역으로 쓰기는 어려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할 때 그 논쟁이 있었어요. 예.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냥 현금으로 주면 다 이제 서울 가서 쓸 거다. 그다음에 경기도 광역 단위로 하면 다 분당이나 수원 가서 쓸 거다. 예.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뭐 합의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형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두 분이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서 이사님.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이제 모든 산업 부분 그리고 뭐 중산층, 빈곤층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삶이 어려워진 예.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어려워졌는가를 증빙해서 따질 만큼 한가할 때가 아니고 사실 4월에 시작한 이 특권노동자 지원금이 아직 다 지급 완료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나 정말 있는 재원 없는 재원 다 끌어다가 주민들의 삶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는 광역 중에서 아무런 조치도 논쟁도 있지 않은 예. 예, 이 전라북도 주민으로서 좀 아쉬움이 좀 네. 예, 느껴지시는 지금 표정과 네. 말씀이십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난기본소득은 그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책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가 1인당 GDP도 최하 수준이고 예. 재정적자도 최하 수준이라 아마 그런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이럴 때 없어도 예전에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빚내서라도 애시들 교육시키고 생활을 했던 것처럼 너무 그 재정의 형편에만 얽매이지 말고 예. 조금이라도 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기체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들이 좀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자립도가 전라북도가 14개 시군 평균적으로 30% 수준입니다. 전국 하위권인데 이제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제 빚을 좀 내서라도 교육하는 개념으로 약간 교육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경제는 모든 게 다 그러지만 흐름이 심리하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촉진자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서 이사님도 어떻게? 네, 사실 재정 자립도 문제는 어쩌면 2차적인 문제고요. 사실 재난 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한 이 지자체들 사례를 보면 1차 때 같은 경우에 보편 지급한 게 전라북도에서도 군산, 익산, 완주, 뭐 무주, 광주, 순천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여기가 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 구성원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박태식 교수님, 서정희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